물 미리 다 먹고 오세요. 예배 전에. 아멘. 예배 시간 때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지? 다음부터 이제 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네, 곧바로 해가지고, 예. 곧바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이제 지켜보겠어.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꽥꽥 소리 내면서 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굉장히 쬐끄맣게 하지. 쬐끄맣게 해요. 여기서부터 짝짝짝짝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해야 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못하면 절대로 키보드 못 세워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안 세울 거야. 앞에서 찬양 끝까지 안 따라하면. 그리고 기도 시간 때, 자, 한번 기도할 때두손 들고 기도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두손 들고, 목사님이랑 같이 손 들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아멘. 손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면서 해야 돼. 여기 이제 금요일날 오면은 기도할 때 목사님 이제 체크하고 앞에서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거나, 막 누워 있다거나, 졸고 있다거나, 그럼 벌써부터 졸면 돼, 안 돼? 예. 졸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엎드려져만 있으면 안 돼요. 찬양 이제 계속 하는데, 목사님이 중간에 끊은 거야. 지금 촌티가 더 남았는데 끊은 거야.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속이 확 상했어. 확 상했어. 어머님이나 아버님,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응?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따라해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기도한다. 엄마, 아빠가 보이는 데서 딱 시야에서 있어요. 아멘. 그, 저 뒤로 가면, 엄마, 아빠 뒤로 가면 안 돼? 아멘. 그리고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돼요. 찬양하고 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시간 때 물 먹으려고 왔다 갔다. 와, 그렇게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아멘을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예,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진짜 받으십니다. 정말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예배를 안 드리잖아. 나라 민족 절대 변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경배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가정일도 여기서 끝장나고, 사업일도 여기서 끝장나고, 우리 환경의 모든 영역도 여기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 안 보고 다음에 미뤄야지 하면서, 난 기도 시간 때 답답한, 기도 시간 때 어떤 분 입을 안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 난 너무 이게 팍 터져야 되는데, 속에서 팍 터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이게 자꾸 묶여 있냐? 이게 입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고백이 되잖아. 퍽 터지게 돼 있어. 속에서 막 퍽퍽퍽퍽 터지게 돼 있어. 하나가 죄가. 하나님께서 역사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을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냐? 잘난 사람 아닙니다. 다 어떤 그 학식이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늘 얘기하지. 그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 나 잘못 안 했는데? 이러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막 이러고 막 목사님한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있진 않지만, 아멘. 예, 그렇지. 그러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역사. 예, 오늘
그 역사가 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자, 이제 부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 어떤 꿈? 한번 때는 부흥. 예, 영광. 임재. 예,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꿈을 꿔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다음 달은 목회자. 목회자, 제사장. 리더. 이런,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레위인들, 목회자가 부흥에 대한, 영광에 대한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 분위기랑 여기 분위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있으면 무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변화됩니다.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흥, 영광, 임재를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 이제 꿈만 꾼다라고 해서 됩니까? 꿈만 꿔서 안 되고,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부흥과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 지금 이 역경 가운데 변화가 되어줘야겠다. 이 땅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돼안 돼? 다음 주도 이러면 돼안 돼? 다음 주도 이러면 돼안 돼? 다음 주도 이러면 안 돼. 다음 주도 이러면 안 돼. 다음 주도 이러면 안 돼. 변화가 되어줘야 돼요. 변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겠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겠지. 자,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듣고 순종하는 자.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열매 맺는 사람. 듣고 또 따라해보세요.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대로 예배 시간 때. 다른 시간 때 노는 건 괜찮겠는데 예배 시간 때 놀아버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도 만홀히 여김 당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뭐를 막할때 어떤 사람이 뭐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이유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혹시 만홀히 여긴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 너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결국엔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 절대로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쌓여있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냐면 복수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한번 따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르면 형벌. 형벌이란 단어가 복수란 단어예요. 벤젠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헬라어로도 보면 복수라고 돼 있어요. 복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따르면 0.00001%의 죄악도 다 처리하세요. 다 처리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온전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그 음란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임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여러분들이 틈을 허용했다.
그러면 이것이 자, 설교할 때는 앞에 보라고 했지? 이것이 누룩이 돼요. 누룩이 돼요. 죄가 처음부터 크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진 않습니다. 0.0001%가 틈탑니다. 틈탑. 이 조금 이 누룩이 틈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귀신이 이제 나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고 귀신의 영역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영역을 행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으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 귀신 얘기할 때 그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축사 사역할 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시면 해치는 자입니다. 전도를 안 하시면 예수님 나라 가운데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 전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뿌리예요. 아, 뭐 전도는 뭐 목사님이 다 하는 거지 뭐. 아, 목사님이 열심히 거룩하게 전도하니까 나는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면 설교할 때 그거 보라 그랬어 안 보라 그랬어? 에? 보라 그랬어 안 보라 그랬어? 보지 말라 그랬지? 예? 자, 덮어주세요. 아멘. 예, 덮어주세요. 성경. 그렇지. 그래요. 그래. 그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못 하고 순종을 못 해요. 행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야, 너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못 해요. 행동을 못 해요. 그리고 고백을 못 해요. 야, 김일성이 의인이야, 악인이야 하는데 김일성이 악인이라고 고백을 못 해요. 김일성이 악인이라고. 히틀러가 악인이야, 의인이야 하는데 히틀러를 악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는데 예수자를 얘기를 못해요. 확 닫고 있어. 확 닫고 있어. 꽉 닫고 있어요. 꽉 닫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귀신이 잡고 있어서. 기도를 해서 지금 정말 이 아까운 시간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갈망 자체가 없는 것이라. 왜냐하면 속에 다른 걸로 꽉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굶주림이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 먹어 안 먹어? 자, 아까 물 먹으러 갔지? 물 먹으러 갔죠? 물 먹으러 가는 것보다 더 갈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주시냐면 기도하면 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어떤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으면 이걸 조금씩 허용하게 되면 이게 누룩처럼 번지게 돼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하면 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하다가 나가서 계속 안 나오지. 그러면은 반대하는 뭔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때 은혜 받기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갈급해 가지고.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반대 의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딴데 가던가 안 나오던가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하는 자로 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이 교회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거 좋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집이 좋지.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얼만큼 좋아요? 되게 많이 좋아? 예, 많이 좋지.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그 테리토리 그 지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잘못할 수가 있어.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그럼 악이 들어가요. 인정을 안 하면 악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뭐 집에 있으면 뭐해? 막 이런 마음을 막 이거 막 줘. 막 줘. 예, 그리고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거 0.00001%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해서 귀신이 축사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축사를 할 때 귀신이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갔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귀신이 처리가 되려면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기 똥이 있잖아요. 파리가 어디 뭐예요? 똥. 똥이 있으면 파리가 뭐예요? 여기 봐봐. 똥은 남겨놓고 파리만 다 쫓아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파리가 또 오겠어? 안 오겠어? 어?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냄새가 더 나.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리가 막 더 일곱 파리가 더 와. 웽웽. 어우, 소리만 들어도 더럽지? 소리만 들어도 더러워. 예? 속에 똥이 있으면. 이 똥이 뭐예요? 아무 때나 죄. 그러니까 똥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똥을 깨끗하게 하면은 파리가 안 붙어. 똥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러면은 그 거룩함의 기반이 깔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틈 타지 못해요. 마귀가 틈을 노리거든. 틈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댐에 만약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 틈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 계속 이제 샌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틈이 아주 조그만 틈이라도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막아내. 근데 이런 틈을 노리니까 마귀가 조금씩 어떤 얘는 어떤 연약함이 있나? 얘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나?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삼켜버려요. 마귀는 덫으로 독수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 사냥꾼과 같아요. 사냥꾼. 독수리 잡는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독수리 잡는지 그 책으로 그 나온 책이 있어요. 덫을 이렇게 토끼를 딱 둔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토끼를 한 번에 샥 안 잡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저거 사냥꾼이 저거 덫을 놓지 않았는가 주위를 헐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저건 아무리 봐도 사냥꾼이 저거 토끼를 저 갖다 놓은 거거든요. 독수리도 알아요. 독수리도 알아요. 그럼 그걸 알면은 거기서 멀리 떠나가야죠. 다른 토끼를 잡으려고 해야죠. 근데 다른 토끼 잡기는 힘들거든요.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깡총깡총 하면서 막 엄청 막 도망다녀요. 그거 힘들어요, 잡기. 근데 저거는 아주 거의 이렇게 말똥말똥하면서 나 좀 먹여줘서 이러면서 막 있는데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입맛을 다시면서 야, 저건 사냥꾼이 분명히 저 세팅한 건데 내가 저거 먹으면 내가 덫에 걸릴 것 같긴 한데 저것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막 침을 다시고 입맛을 다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렇게 토끼가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사냥꾼이 놓지 않은 게 아닐까? 다른 동물이 안 잡아먹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걸 아니까 다른 동물들한테는 이게 안 보이도록 누군가에게 역사한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진리 아닌 것들을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 그런 생각이 이제 한번 조금 들어오잖아? 빨리 쫓아내야 돼. 죽어 죽어. 근데 그 토끼만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 그 토끼를 한 번에 그냥 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그 생각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정을 진리로 진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진실이 진실이 아닌데 가정을 진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나를 위해 예비된 기가 막힌 게 우연의 한 상황이다, 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곱씹는 거예요.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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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조금 한번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는데 아무도 없거든. 가까이 가보는데 그물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토끼 바로 앞에 왔습니다. 부리로 확 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채가는 거예요, 그때. 확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채가면 가만 냅두나. 마귀가 우리를 한번 채가잖아요? 그럼 절망 가운데 우리를 깊숙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로 깊숙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이제 어떤 틈이 생겨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아,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의 나라 가운데, 어이! 죄악의 나라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망으로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사망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바로 그 토끼 앞에서 말똥말똥 서로 눈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생각을 바꿨어 봐요. 누가 옆에 다른 독수리가, 야, 독수리야. 독수리 원아. 나 독수리 투인데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임마. 뭐 이러면 뒤에서 깨악, 깨악, 깨악 하면서 했다 봐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소름이 확 끼치는 거.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토끼를 먹으려다가 안 먹으면 다른 토끼가 예비되더라. 할렐루야. 다른 토끼가 예비되는 거예요. 다른 토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쉽게 쉽게 가려다가 그냥 확 사냥꾼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이 생각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이죠. 생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기보다 마인드입니다. 생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마음이란 단어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고정관념. 마인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이랑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전교조 수업 받으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완전한 복음입니다. 죄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복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두 번째는 좌파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교조들이 역사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제국주의 흐름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미군이 우리나라 나가지 않은 건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국주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 사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나라는 독립이 아직 완전히 안 됐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한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미국의 식민지 사리 안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해방 이후에 들어왔었던 것이죠. 근데 그 미국이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미국이 왜 들어왔냐. 미국이 우리나라 식민지 사리 하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좌파들이 가리킵니다. 근데 미국이 식민지 사리 하려고 들어왔으면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안 되죠. 근데 6.25 전쟁 바로 전에, 49년인가요? 1949년에 미군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미군이 나갔어요. 미군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좌파 애들은 박헌영이 데모해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헌영 힘이 세요? 미국이 힘이 세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박헌영 그냥 숙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박헌영 숙청 안 해요.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왜 그대로 두냐면 박헌영 뒤에 소련이 있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이 소련한테 우리나라를 넘겨주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왜 그랬냐면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할 때, 동쪽에서도 전쟁하고 서쪽에서도 전쟁하죠. 서부 전선은 연합군이 맞고 동부 전선은 소련군이 맞죠.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로 히틀러군을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건 1,500만 명 이상이면 서울 수도권 인구 전부 다 합친 인구가 소련 인구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켜낸 거예요. 소련 아직도 이제 러시아에서 열병식 하죠. 근데 그때 자기 조상들 그 초상화 가지고 승리를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동쪽에서 소련이 히틀러가 확장되어지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막아줬단 말이에요. 미국은 소련만큼 사상자가 나지 않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막아줬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한테 좀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치슨라인을 그은 거예요. 에치슨라인. 한국을 빼버렸죠. 한국은 주려고 했었던 곳이에요. 소련한테 주려고 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갔어요. 미국이 나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통탄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승만의 기록을 보면은 미국이랑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나가냐? 하지중장이 우리나라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중장이랑 이승만이랑 굉장히 싸워요. 그 하지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왜냐하면 미군을 자꾸 빼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박헌영을 옹호하고 꼭 좌우 합작을 주장했어요. 하지 중장이. 근데 이승만이 그걸 계속 경고합니다. 그때 미국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통하니까 미국 갔다 옵니다. 미국 가가지고 정치인들 로비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외교력 은 끝장입니다. 외교를 했다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승만이 손대면 외교는 무조건 되고도 남아요. 되고도 남아요. 근데 이제 국내 문제가 좀 이제 문제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 정세도 그렇고 그때 정세도 그렇고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가 있죠.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로 해결 안 돼요. 국외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국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외 문제에서 무언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국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보세요. 김정은이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트럼프가 계속 경제 제재를 하면 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트럼프가 사랑한다라고 한들 에? 미국이랑 자기가 제일 친하대. 그러면서 뭐 만날 때마다 씩 웃고 그런들
트럼프가 경제 제재하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돼야 안 돼? 예, 김정은이 하는 일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좌파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제국주의 흐름 가운데 점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왜 미국이 또 왔느냐? 유엔에서 의결이 돼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인가요?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줬나, 직접 뭐 얘기를 했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적으로 미국에 빨리 미군 보내라고. 왜냐하면 한국에 50만의 크리스천이 있다. 미국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전쟁 나도 안 떠났어요. 근데도 군대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기독교인 없으면 세우지 않는 나라였었던 곳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정광호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분 막 얘기하는 역사관에서 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저도 책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했는데,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 천병으로 우리나라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애들한테, 야, 미군이 1949년에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러면 그 얘기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갔어요. 왜 얘기를 못 한대? 나갔어요 하면은 제국주의 천병이라고 하는 논리가 완전 깨져버리거든요. 나갔어? 안 나갔어? 아유, 그래도. 아유,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한대요. 끝까지 고백을 안 한대요. 미국이 나갔다. 이게 팩트거든? 아멘. 팩트야.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참, 난 진짜. 진화론자들 진짜 웃긴 게 그랜드 캐니언 단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게 동일 과정설 아주 먼지가 몇백만 년 동안 수북히 차근차근 비도 안 오고 폭풍우도 없고 태풍도 없고, 예? 그리고 날씨가 아주 선선한 상태 가운데 바람도 없고 하는 가운데 먼지가 수북수북 동일한 어떤 환경 가운데 수북수북 쌓이다가 몇억 년 동안 이게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글에 나와요. 그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무가 수직으로 있대. 나무도 소보 이거 그럼 이 나무는 몇억 년 동안 수북수북 뭐 쌓인 나무인가? 예. 그러니까 저탕류가 흐르면 아주 급속하게 단층이 생기는 현상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뭐 초등학교 실험에도 나와요. 저탕류 실험할 때 물을 빠른 속도로 모래알과 함께 이렇게 흘려보내면 모래알이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은 단층들은 대격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격변.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위에 어떤 큰 바위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 바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막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홍수가 와가지고 굴러왔다 이러면 끝나버려요, 사실. 근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해요. 홍수는 빼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홍수를 주장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요 돌이 홍수 때문에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딱 유명한 학자가 딱 주장하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반론은 제기를 못 하는데, 노아홍수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노아홍수는 아니다. 그 인정을 했어요. 노아홍수는 아니고 다른 어떤 격변의 현상이 있었다. 격변은 인정을 한 거예요. 격변이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자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걸 고백을 못해요.
격변이야. 실험해봐. 이게 자연스럽잖아. 아니야. 그 실험 틀렸어. 뭐가 틀렸어. 아무리. 에? 고래 이제 꼬리뼈. 그거 가지고 이제 진화에 대해서 막 설명하죠. 고래 꼬리뼈가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래 꼬리뼈에 아홉 가지인가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 꼬리뼈 떼잖아요. 근육이 함께 탁 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래가 죽어버려요. 고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참 웃긴 게 그 꼬리뼈 설명할 때 그럼 진화의 기본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은 이게 쇠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쇠퇴되어진 게 저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쇠퇴되어진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발달한 어떤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어떤 논리를 그들이 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예, 진화론 그리고 좌파 사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진리를 따르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상들을 아이들이 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그쪽으로 굴려버린 거예요. 그 머리를 굴리는 것과 함께 마음은 뭘로 가득 차지냐면 한번 따르면 시기, 살인, 악독, 수근수근, 미워함, 불순종함,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자기 생각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따라서 소통. 소통하기 원해요. 소통하다가 자기의 논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스승. 예, 스승이라고 해요. 소통하면서 자기보다 좀 논리적으로 더 말을 잘한다. 말빨이 세다. 그러면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개박살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박살 내야 돼요? 누가 박살 내야 돼? 예? 천만 명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 천만 명이 이러고 있는데 몇백 명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대에. 그럼 천만 명이 나를 둘러 치료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진화론 야 진화론 틀렸어. 성경이 맞아. 성경 봐봐. 여기 성경 펴봐. 그럼 걔네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화론이 뭐가 잘못되는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어렸을 때 그 공부를 다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렸을 때 공부를 다 해놔야 돼. 그리고 역사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진실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승만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생겨났어요.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이 소련한테 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냥 박헌영도 좋아했다니까요. 하지 중장이. 좌우 합작을 응원했다니까요. 하지 중장이. 이승만이 그렇게 이제 미국과 싸웠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 한미상호 방호조약. 예, 이거 나 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한미상호 방호조약.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했어요. 예? 경제가 발전하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됩니다.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보세요. 외세가 계속 침략하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침략해. 몇 달에 한 번씩. 뭐 발전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 들어와가지고 창치르고 막 죽여버리고 과부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능력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화는 힘으로부터 온다. 평화는 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힘이 없으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제시대 물론 일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일제시대가 왜 생겨났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생겨났어. 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한 다음에 현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군국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당리당락에 얽매여 있으면서 에?
왕한테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만 뒤에 천지로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민비가 땅 안에 소뚜껑 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땅 안에 소뚜껑 넣고 있으면 하나님이래. 그거 발전된다라고 믿어가지고, 그리고 금강산 1만 2천 봉에 철심을 박아놨대요, 철을. 그렇게 박아야 한국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언제 이제 합방을 해야 되는지 무당한테서 날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합방을 합니다.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난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힘이 있으면서도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소련이랑 영국이랑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약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5년 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관리를 해준 다음에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요 내용이 있어요.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독립시켜준다. 제국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주의가 아니. 그리고 미국이 온 이유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온 거예요.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걸 이제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해방 전우사.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책 봤는데, 예, 정광 목사님 정리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유, 그냥 뭐, 무식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똑하시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회개했습니다. 아,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요즘 아이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지 아십니까? 목사보다 과학자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화론은 믿음이다. 예, 진화론도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근데 절대로 믿음이라고 안 하고, 지네들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예. 진화론 사상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좌파 사상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예, 자유주의 신신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예,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공부할 때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신학교 선배님이 저 축구하다가 끝나고 저한테, 야, 사실은 내가 비밀을 알려줄까? 신학교 1학년이 원래 목사야. 신학교 1학년이 목사고 2학년이 장로, 3학년이 집사, 4학년 되면 평신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4학년 되면은 지식이 커져가지고 뜨거워지지가 않더라고. 평신도들이랑 똑같아져. 신학교 선배님이. 그러니까 목사 할 만한 애들은 신학교 1학년 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성령 충만하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부흥운동 일으켰다고 했죠? 부흥운동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예? 어떤 아픔이 있은 다음에 신학교에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기도 아니면 난못 살아요. 기도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죄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 그죄 고백 다 들어주시고, 그럼 또 상담에 들어가요. 형, 자, 얘가 좋은데 저 어떻게 해요? 얘가 좋은데 상담. 야, 넌 참아야 되느니라. 넌 참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열정을 넌 사모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권유해줘. 아, 예, 내가 참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기도했어요.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모임에 어떤 애들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때 죄를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음란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제가 좀 돌려서 말한 건데,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했어요. 적나라하게. 제 정욕에 대해서. 제 정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는데, 아,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애들도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애들도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는데, 2년 동안 기도가 쌓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시제 형 그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뚜껑이 확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뭐 악기 뭐 다 필요 없어요. 승리, 그때 제가 자주 했던 찬양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 이 찬양만 하면 막 20분 30분, 그러니까 승리하였네 왕이신 나의, 진짜 하나님의 왕이세요. 임재하세요. 이게 내가 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왕이 임하셨어요. 왕의 위엄이 여기에 있어요. 왕이 계시다. 할렐루야. 예? 청와대 만약에 가봐, 백악관 만약에 가봐요. 청와대는 지금 간첩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예, 백악관 가봐요. 백악관 가면은, 거기 가면 혹시 어떤 대통령이 딱 앞에 있다. 대통령이 딱 앞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좀 숙연해지겠지. 예? 대통령이 앞에 있다. 그런데 탁 이러고 뭐 이러고 팔짱 탁 끼고 뭐 이러고 있겠어요? 뭐 이러고 뭐 벽에 딱 기대고, 어이 대통령 뭐 이러고 있겠어요? 뭐 이러고 있겠어요? 이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왕이 있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스스로 기도회를 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역사상 신학교 부흥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미국에 좀 몇 번 있을 뻔 했는데, 신학교 부흥은 몇 번 없었습니다. 독일에 할레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할 때, 경건주의 운동, 이제 아른트, 그리고 슈페너, 필립 스페너, 그리고 프랑케가 할레 대학교 교수로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정식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때 공부할 때 배웠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야겠다. 그러면 사실 신학교에 계속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가 계속 뜨거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신학교가 사람을 뭉개버린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사람을 완전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운동할 때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언제냐? 시험기간. 애들이 시험기간 하면 다 떠나. 기도 모임 다 빠져. 시험 본다고. 저는 너가 시약점을 맞아도 기도 모임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보고 좀 굉장히 위험한 애들 사람처럼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정오기도회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정오기도회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정오기도회를 하고 연합운동을 하고 인터콥도 축복하고 예수전도단도 축복하고 CCC도 축복하고 UFC도 축복하고 또 뭐야 마데테스인가 뭐가 막 있고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다 축복하고 막 했었는데 다 축복하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다 모여가지고 다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냐? 죄가 처리될 때만 임합니다. 죄가 처리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 임해요 안 임해요? 저희가 영적 도회를 하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총장님한테 반항한 죄. 예, 보통 여러분 신학교도 머리띠 두르고 반항한 애들 깔려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부학회장 했어요. 성교학교 부학회장을 했을 때 처음 했던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등록금 조절이었어요. 등록금 조절. 총학생회장이 저희 이제 신학교 형님이었었던 거였거든요. 저희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등록금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등록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낮추길 원하죠. 학교는 올리기 원하죠.
그 사이에서 뭐 해야 돼요? 투쟁. 이제 투쟁. 하고 투쟁 뛰드르고 으이씨야 으이씨 하고 막 동원 좀 해달라고 동원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학생회에서. 근데 저는 이제 부학회장인데 야, 난 저는 그때 그거 봤습니다. 학교 실무자랑 총학생회랑 둘이 회의 아주 맞닥뜨려서 회의하는데 영상도 틀어주고 막 하면서 막 회의하는데 와, 그 학교에 그 회계 있잖아요. 논리 끝내줍니다. 총학생회가 거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준비한 사람들이고 총학생회는 1년 동안만 준비한 사람들이고 누가 이겼어요? 못 이겨. 논리를 못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논리를 못 이겨.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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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희들한테 혜택이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설득을 당해버려요. 설득을 당해. 근데 실제 저희 때는 이제 김성현 사모님이 총장으로 들어온 지 별로 안 됐었을 때인데 김성현 사모님 들어오니까 복지가 좋아지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몇 년 전에 제 신학교 친구 중에 어떤 애가 머리띠 두르고 관 메고 앞장서서 총장님한테 반항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나가게 됐어요. 다른 아세안 신학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 목사 연수 받고 지금 선교지 나가 있는데 선교 잘합니다 지금. 예.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야 누구누구야 너 그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거 진짜 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 친구가 또 총학생회장이 됐는데 저랑 동갑인 친구가 총학생회장 됐는데 아무튼 결정적인 약점을 잡고 이거 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뉴스에 나오면은 뒤집어질 약점이야. 이걸 내가 얘기하면 뒤집어져.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뒤집어져. 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해야 안 해? 안 해. 내가 얘기 안 해. 근데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점이 새 나가면 학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회장한테 딱 잡혔습니다. 얘기한 대로 해주고 하다가 총학생회장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잘렸어. 잘렸어. 오. 그래가지고 다른 신학교 갔더라. 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 두 명 애를 제가 보고 야 절대로 반항하면 안 되겠다.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 신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 도회를 해보니까 신학교 안에 과거로부터 이런 뿌리가 있더라고요. 반역의 뿌리, 반항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이 학교를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항해봤자 변화되는 건 없고 더 상황은 악화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연합 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CCG도 축복하고 예수전도단도 축복하고 인터콥도 축복하고 그때 인터콥이 가장 셀 때인데 인터콥 그 2000년도 초반 14십창 안 가면은 하나님 뜻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었을 때가 있어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14십창 아니면은 하나님 뜻 아니래. 근데 주위에 있는 애를 엄청 시험 들었어요. 인터콥이 지금은 안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시정했다라고 해요. 인터콥이. 근데 아무튼 그런데 막 인터콥도 축복하고 CCC도 축복하고 하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100명이 모였어. 근데 대부분 1학년. 대부분 1학년. 3, 4학년들 모여 안 모여? 안, 잘 안 모여요. 3, 4학년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3, 4학년들은 평신도가 돼버렸어. 목사들은 다 이제 기도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쫙 기도하는데 막 회개하면서 그때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총장님에 대해서 반항했던 거 회개합니다. 총장님을 축복합니다 했거든요. 총장님을 축복합니다 했는데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더라고. 총장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회가. 그러다가 언제 불이 꺼졌냐?
인터콥 때문에 인터콥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꼭 선두주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격함이 있었어요, 인터콥이.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 이제 인도하는데 기도 모임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할때 어떤 강사를 이제 섭외하기로 하고 그 강사 위주로 오리엔테이션 하기로 했는데 근데 오리엔테이션 조를 이렇게 짜는데 다 인터콥 간사들로 조를 짜게 해서 또딱 알고 보니까 또 인터콥 강의를 하시는 분이 또 오신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완전 다 인터콥으로 다 이제 애들 완전히 쏠리는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때 낙심을 많이 했죠. 저희들이 원래 모이면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인터콥 그일 이후에 저희들이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게 되고 그때부터 불이 꺼지더라고. 스타크래프트 하니까 불이 꺼져요. 목사님은 스타크래프트 잘 못했거든요. 애들이 스타크래프트 하면 나는 옆에서 싸이월드 하고 그러다가 불이 다 꺼져버렸어.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려버렸어. 그한번 임하기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싸이월드 하니까 날아가버려. 그리고 또 과거의 죄에 또 묶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승기를 잡고. 근데 그때 우리가 성숙했으면 그런 인터콥이라도 인정해줬을 텐데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그때.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라. 잘했다. 그래, 축복해줄게.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도 뭔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자백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좌파 반대 운동 일어나는 거참 잘하는 겁니다. 예? 우파 반대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좌파 반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참 좋은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반대하지 마세요. 이 흐름이 나쁘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해야 되지만 회개 운동도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져야 되되 이게 첫째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가 첫째예요. 죄의 자백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진영을 집단적으로 깨뜨리려면 집단적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의 자백. 첫 번째 음란함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면 원수의 사탄의 진영이 푹 대가리가 깨져버립니다. 음란함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교회 재정 문제 있죠. 돈 문제 회개가 안 되면 원수가 무슨 짓을 하든지 팔짱 끼고 비웃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자백하고 나눠주기 운동을 존 웨슬리처럼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때존 웨슬리, 윌리엄 부스가 부흥 일으켰었다 그랬죠. 윌리엄 부스, 존 웨슬리 마지막에 죽을 때 재산 있어요, 없어요? 재산 없어요. 존 웨슬리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존 웨슬리 돈 엄청 들어왔습니다. 헌금 엄청 많이 거쳤습니다. 존 웨슬리 사역 때. 존 웨슬레가 출판을 꼭 했습니다. 존 웨슬레의 강점이 뭐냐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 존 웨슬레의 강점은 메모예요, 메모. 다 썼어. 썼어. 그러니까 유튜브 올리는 것도 여러분 좋은데 쓰는 것도 참 능력 있습니다. 쓰는 것도. 메모를 다 해놨어, 존 웨슬레는. 존 웨슬레는 조직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지금 사역이 왜 커지냐? 조직력의 대가예요, 제가 보니까. 조직을 잘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물망을 딱딱 만들고 이렇게 뭔가 큰 덩어리 관리를 딱딱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 존 웨슬리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죠. 신성 클럽을 만들었어요. 조직력을 잘 활용을 하고 재정도 관리를 잘하는데 자기 재산은 있어요, 없어요? 존 웨슬리가 50대까지 결혼 안 했거든요. 예, 결혼 안 하고 사역했습니다, 존 웨슬리. 그러다가 결혼하게 됐죠. 과부랑 결혼하게 됐어요. 과부 집에 어느 날 갔는데, 그리고 과부 집에 간 다음에, 다음날 이제 동생 찰스 웨슬레한테 얘기하는 거라. 야, 동생아, 나 결혼했다. 이렇게 동생아, 나 결혼했다. 찰스 웨슬레가 경악을 하는 거, 경악을 하는 거. 응? 형님이 어떤 형님인데? 제가 예전에 천국지옥 간증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존 웨슬레가 나오는데, 존 웨슬레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살아있을 때한번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야, 난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그건가 보다. 과부집에. 그래가지고, 존 웨슬레가 결혼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 자녀랑 아내랑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아내가 악녀였어요, 악녀. 존 웨슬레가 상담 사역을 잘했거든요, 편지로. 여자 편지가 오면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일설에 의하면 존 웨슬레 머리끄댕이를 막 흔들. 그존 웨슬레가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는 이렇게 막뭐 설거지하고 있고 그걸 벽 넘어서 이렇게 누가 보고 이게 왜 누워 있어요? 머리끄댕이 자꾸 이렇게 끝난 거예요. 끝나고 방에 조용히 완전 침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악녀 있다 그러잖아요. 요배 아내, 소크라테스 아내, 존 웨슬레 아내라 그러죠. 3대 악녀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존 웨슬레가 이제 거의 신경 안 쓰고 살죠. 복음 사역만 해요, 이제. 그리고 결혼 안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복음 전도만 하러 이제 다니는데, 존 웨슬레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찰스 웨슬레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쪽 집안에서 결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넌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딸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존 웨슬레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돈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자기 최소한의 생계비 외에 고아 과부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존 웨슬레. 다 나눠줬습니다. 요 영성이 이선봉 목사님 영성입니다. 이선봉 목사님 영성이 정말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영성은 단지 순복음식으로 축복, 축복만 강조하는 영성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성호 목사님, 무소유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무소유. 예? 네? 그래서 돈 들어오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기 우리 앞에 저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부흥회 하고 사례금 받으면 다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영향 받았다고요? 이성호 목사님 영향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갈래 선교사님도 이렇게 계속 이게 나눠주기 운동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북한 성도들도 헌금 거두면 다 나눠준다. 우리도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죄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한국 교회 집단적으로 고백이 탁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원수의 거대한 완몬신 진영이 대가리가 박살 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백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각성. 이거 뭐라 그래? 오웨이큰이라 그래요. 각성이 일어나요. 잘못됐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흥은 개인적인 회개의 열매에서부터 사회적인 구조 변화로 바뀝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어져야 돼요. 이 사회 구조를 누가 바꾼다고요? 선한 자가 바꿔요. 선한 자가. 이 엄청난 영향력을 불신자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소수의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설설 기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집회 보니까 항상 한 주에 한 번씩 어떤 정치인도 오는 것 같더라고. 이번 김문수 지사는 계속 있고 거기. 김문수 지사는 계속 거기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김문수 지사가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 딱 보고, 야, 저 대단하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될 텐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다음에 대통령 후보 나오면 내가 찍어줄까? 그런 생각도 막 이러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막 여기 손들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로 뽑지 마시고 정책을 잘 보세요. 공약을 보고 찍어요. 공약을 보고 찍는 거예요. 예, 근데 개인적인 회개 열매가 나타나면 구조 변화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생각에 고정관념이
말씀으로 깨져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럼 각성하게 되어지면 회개 열매가 나타나고 회개 열매는 반드시 사회적 변화로 나타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를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따라해 트랜스포메이션. 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해요. 이런 지역적인 변화가 역사상 무브먼트 운동으로 몇 번씩 일어났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지역 특별히 이런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역사 중에 하나가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미국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진젠도르프의 부흥 운동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은 악을 대항함으로 일어났었던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면제부 판매를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신부로서 개혁을 한 겁니다. 신부의 자격으로 정식으로 면제부 판매 반대한다 하면서 107개 종가요? 109개 107개 종가, 9개 종가. 그 조항을 그 땅 벽에다 붙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면제부 판매 반대. 이렇게 하니까 교황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사형시키려고. 존 웨슬리가 대단한 게 그 재판소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의견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대단하지. 이런 사람이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굴하지 않는 자. 예? 그래가지고 교황 앞에서 자기 의견을 냈으면 이제 교황이 가만두겠어요? 반드시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때 독일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를 숨겨줍니다. 예. 독일 제후 영향을 마르틴 루터가 많이 받고 거기서 이제 숨어있으면서 성경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나오는 게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개혁의 기반이 확실하게 깔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죠. 마틴 루터가 시편 강해 설교 유명합니다.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편에 나온 모든 의 구문 있잖아요.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쫙 강해 설교를 해요. 그때 이제 루터파가 생깁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파벌. 심지어 카톨릭도 제어할 만한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카톨릭이 도저히 이제 이 단체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덩치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가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독일의 루터파. 근데 이제 루터가 죽고 루터파들이 너무 은혜주의에만 빠진 것이라. 은혜만 여러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예? 죄 지어도. 그리고 은혜가 교조주의로 빠지잖아요. 그 은혜를 정말 은혜 받는 식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리에 빠지잖아요. 교리. 은혜가 교리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은혜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들이 루터교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태어나는데 얘네들한테 교리 위주로 이제 목사들이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루터는 위대하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교리가 중요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만 자꾸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어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었던 것이었어요. 은혜만 교리화식으로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에 민감한 것이라. 그럴 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른트라는 사람이 개혁, 그러니까 장로교 믿는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다고 해요. 회심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뭐 한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각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렌트의
제작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이름 한번 알아두세요. 아무튼 필립 슈페너.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주석을 다는데 그 주석 머리말에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책이 됩니다. 한번 따라보실래요? 경건한 열망. 루터교 오직 믿음만 강조했었던 그 기반 위에서 경건한 열망이 필요하다 해서 각성을 시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반이 깔린 상황 가운데 예 이제 프랑케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랑케라는 사람이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대학에서 구제 사역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 각성을 중요시 여기고 하면서 프랑케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제 교수직 하다가 계속 쫓겨나요. 왜냐하면 각성을 자꾸 강조하니까 루터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믿게 나면 구원받지. 뭐 자꾸 각성하라고 그러고 왜 그래? 이러면서 한 두세 번 쫓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쫓겨나고 저기 쫓겨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할례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할례대학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대학교 자체 내에서 팍팍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대학교 중심으로 할례대학교 중심으로 고아원 운동이 시작되고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자 나눠주기 운동이 시작되고 하게 되는 것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예, 그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할 당시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때 이제 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경건주의 운동을 받고 모라비안 교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라비안 교도 24시간 기도 운동했었던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와, 난 그 얘기만 들어도 기가 난 흉내도 못 내겠어. 어떤 자냐면 옛날에 유럽에는 어떤 섬이 있었냐면 그 칼빈주의가 무서운 게 하이퍼 칼빈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걸로 이 땅에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면은 얘는 이제 영원히 버림받은 애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화 불가능하다. 어떤 섬에 격리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죄인들끼리 섬에 격리시켜 버려요. 여기 가면은 누구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어요. 죄인들만.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모라비안 교도가 여기 갑니다. 여기 2, 3년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가요, 죄인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여기 죄인들한테 가가지고 부흥을 일으킵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예, 24시간 기도 운동하고. 근데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 진젠도르프 거지예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죠.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재정이 충만했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각성을 일으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각성을 일으키는데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거대한 열매 중에 하나가 존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존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풍랑이 불어요. 풍랑이 부는데 배에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 두려워하는 것이라. 야, 나 이대로 죽으면 나 끝장이다.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가운데 막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뭐 이렇게 찬양했던지 아니면 뭐 다른 찬양을 했던지 모르겠는데 폭풍우가 오고 지금 배가 기울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회색이 도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 가운데 뭐가 돌았다고? 회색이 돌았어. 기쁨으로 충만한 걸 보고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것이라. 난 이거 뭔가.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영향을 받고 존 웨슬리가 그 진젠도르프 백작인 헤른후트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른후트. 예, 헤른후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 가운데 가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임파테이션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을. 존 웨슬레가. 그래가지고 존 웨슬레의 설교가 왜 경건주의적 강하냐면 이런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각성을 중요시 여기죠.
아,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존 웨슬리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회개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회개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예전에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또 존 웨슬리의 결정적인 열매가 윌리엄 부스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죠. 그 구세군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들한테 좋은 역할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예언을 해요. 나 때까지는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영향력도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지만 나중에 이상한 기독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해요. 그 유튜브에도 떠다닙니다. 윌리엄 부스의 설교. 근데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어떤 기독교가 생기냐고 예언했냐면 이런 건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뭔가 부흥을 갈망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윌리엄 부스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 없는 종교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반드시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예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룩함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데 성령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도 아셔야 됩니다. 내주하심만 강조하고 부어주심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다니까요. 예?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부인해. 어떤 목사님들이 예언 부인하고 방언 부인하고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 방언 말살 정책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부 다 방언 다 폐해줘야 된다. 한국교회 방언은 다 이상한 방언이다. 예? 이렇게 막 주장하고 저랑 논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 병치유 인정 안 하고 능력행함 인정 안 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그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그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 안 해요. 어떤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 안 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무튼 윌리엄 부스 예언이 맞았어요. 성령 없는 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데 복지사역만 주장하고 복음 증거를 안 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양 그 비유 설교하실 때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오늘 혹시 여러분들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죄를 자백하고 주님 옆에 토소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기뻐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분이 죄를 자백할 때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죄 때문에 몇 년 힘들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 죄 토설하기 전까지 저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저 어떤 수레바퀴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살았을 텐데 야 오늘 자백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음란한 사람이 내가 음란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음란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기 싫으니까 막 팔짱 끼고 뒤에서 막 저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이러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자백을 하면은 저주가 끊깁니다. 죄와 묶여있는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생겨나고 회개 없는 용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용서해 줍니다. 죄를 얘기해 주면
한 사람이 가서 죄를 얘기해 주면 그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안 들으면 두세 사람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얘기 안 들으면 그래도 포용하라 이래요.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회개가 있으면 용서가 충만해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윌리엄 부스가 회개 없는 용서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것이고 거듭난 없는 구원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이제 영적 기도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짝짝짝 박수 쳐주는 이런 기독교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가 생겨난다. 예? 예, 영국 정치인들, 이때 당시 영국 정치인들은 이런 어떤 운동을 벌이는 부흥 운동 하시는 분들을 영향력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할지라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눈치 보면서 선한 정치력을 행사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정치가 이제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정치인들, 지금 좌파 정치인들 수두룩백백하게 국회에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저거 다 끌어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끌어내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리로 돌이키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뭐, 다, 여러분들 다 진리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끈끈하게 지금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돈 끈끈하게 이거 붙잡고 있어요. 아, 진득해요. 그거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기 원하세요. 싹둑 잘라버리기 원하세요. 그럼 돈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다가 확 날아다닙니다. 이제 확 날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럼 돈도 막 따라와. 샥 하나님께서 돈 공급해 주세요. 안해 주세요? 반드시 넘치도록 해 주세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예. 그러니까 돈 걱정하면 돼안 돼? 오늘 배웠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지가 걱정해 안 해? 걱정도 안 하는데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이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자, 새를 보라. 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 새, 그 요즘엔 좀 근데 별 아름답지 않은 비둘기도 있긴 있는데, 예, 비둘기가 닭돌기라 그러더라고, 닭돌기. 비둘기 있더만 해요. 남한 비둘기는 어때요? 있더만 해요. 북한엔 비둘기가 없대요. 다 잡아먹어가지고. 새가 있으면 다 잡아먹는데. 근데 남한에는 비둘기가 닭돌기가 돼버렸어. 남이 토한 거 다. 근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사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비둘기가. 근데 뭐 닭돌기가 돼버렸어. 근데 그래도 자, 지들끼리 막 알아서 다 살잖아. 나 예전에 비둘기 보는데 어떤 대교를 지나가는데 아내랑 같이 지나가나? 근데 어떤 그 가양대교 밑에 비둘기들 한 300마리가 쫙 이렇게 있는데 저게 나한테 날라오면 난 죽겠다. 저게 나한테 날라오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몸집이 커요. 얼굴만 해요. 닭돌기가. 저렇게 300마리가 쫙 있는데, 와, 저게 한꺼번에 날라오면 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근데 별로 아름답진 않게. 예, 근데,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봐봐. 새가, 모이 이렇게 딱 주면은 꺽꺽꺽 하면 귀엽지. 예? 참새도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한번 따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귀하다 이거예요. 한번 따르면 새보다 내가 더 귀하다. 꽃보다 내가 더 귀하다. 예? 뭐예요? 꽃보다 뭐예요? 나. 한번 따르면 꽃보다 나. 예, 꽃보다 나예요. 꽃보다 내가 더 귀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 한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안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은혜는 자연스러운 행위와 연결된다. 이거 반드시, 예. 행위와 연결된, 오직 은혜는 자연스러운 행위. 그럼 오직 은혜를 못 받았으면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된단 말이에요. 제자 안 되는 기독교는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뭘로 제자 삼아요? 예수님 설교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직 은혜는 예수님 설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주장 안 하면 오직 은혜가 아닌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너 오직 은혜 증거 안 해? 너 조금, 야 너 조금 행위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은 아니야, 난 행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설교를 강조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안 지키라고 했어요? 내 계명은 누구도 지킬 수 없으니, 예? 너희들은 내 계명을 그냥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아니면은 계명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 1서에 따라해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면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아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악에 대한 기준도 없이 다 품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 없는 천국 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옥 설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럼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 우리 학계서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학계서만 보고 학계서 학계서 1장 1절 학계서 1장 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유다 누구예요? 총독. 이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대통령 스룹바벨.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유다 대통령 누구?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대한민국 당대표 누구? 대한민국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인과 종교인이 함께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정말 큰 결단해가지고 엄청난 고생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축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개간하기도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성전 신경 쓸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성전이 중요해? 니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 너희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지 먹고 살고자 하면은 먹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먹고 사라지지 않아요. 예, 잘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선순위가 틀렸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저는 학계에서 이 설교 교회 건축할 때 많이 목사님들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 건축 아주 전문 설교예요, 이게. 교회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막다 전제는 다 드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꾸민 집. 예, 아주 좋은 집. 너희는 좋은 집 사면서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놔두면 돼야 한대? 돼야 한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 성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내비게이터 몇 번째 그 암송구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내비게이터 많이 외웠었는데. 예. 아무튼 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대한민국이 지금 지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 부흥 역사와 항상 함께 갔습니다. 교회 부흥이 없이 교회 역사가 없이 대한민국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세계 최대 교회들이 몇 개씩 있죠.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 5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개. 대단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흥, 그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부흥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평양 대부흥 이야기하고 또뭐 이반 노보치 부흥 뭐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부흥이에요, 그거. 그거 가난한 시절 때 청년 조용기가 기도하고 그 돌파했던 거, 그거 부흥이에요. 영광이 임했어요. 그때 우상숭배 다 깨부셨습니다. 그때는 뭐돈 문제 가지고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그답 말씀할 때 들으라 그랬지. 아멘. 이거 습관 되어줘야 돼. 아멘. 예. 우상숭배 다 불태웠어요. 우상숭배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렇지. 피라 그럴 때만 펴. 아멘.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부흥이고 우리 각 어떤 목사님들 가난한 시절 가운데 무릎 꿇고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좋은 평판을 듣는 목사님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개척할 때난 하루에 7시간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7시간 기도했대요. 그런 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기도가 없이는 부흥 절대 없어요. 기도한 만큼만 돼요. 기도한 만큼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그만큼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면 그 고정관념 그대로 거기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넓혀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오늘 그거 깨달으시면 엄청난 복이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돈을 줄 수는 없, 제가 여러분들 정말 어떨 때 생각하면 제가 많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도 이렇게 저랑 같이 드리고 혼자 드리면 외로운데 같이 이제 뒤에서 막, 아,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뒤에 보면 뭐좀 어느 정도 똑같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귀해요. 제가 막뭐 드리고 싶어요.
금이 이렇게 있으면 금을 탁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으면 이거 소문 나면은 뭐전 세계에서 다 오겠죠. 근데 그렇게는 못 써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내가 줄수 있는 건 뭐냐면 과자밖에 없더라. 고래밥. 고래밥 주지. 네, 열심히 공부하면 고래밥 줘요, 목사님. 고래밥. 예. 네. 야, 이거 표정 이거 찍고 싶다, 사진으로. 내가 고래밥 준다 그러니까. 뭐 이러고 탁. 야, 이 표정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예. 네. 고래밥. 목사님 줄게 별로 없어. 근데 목사님 줄게 하나 있어.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줄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그걸 듣고 마음이 넓어지시면 돼요. 마음이 넓어지면 지금 여기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쳇바퀴 돌아가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 똑같겠지 뭐.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기도하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각성하면. 그러니까 WCC, WEA 회개해야 되는 거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문신숭배예요. 만문신숭배랑 음란함. 요두 가지. 음란함과 만문신숭배, 죄의 자백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들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요 자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문신숭배와 음란함에 대해서 자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하늘의 정사와 권세의 대가리가 박살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 아멘이 나오지. 예, 시키지도 않은데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1장 5절 같이 보실래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예, 살필지니라. 예. 너희 이제 행동을, 너희 과거를 이제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성전 건축을 돕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자들이 자기의 유익 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 소원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기의 소원대로 못 이루어져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자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능히 넘치도록 받는 삶을 사시는 분이 성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못 받고 살아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긴 하지만 그러나 채움받지 못해요. 뭔가 부족해요. 아무리 뭐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끝없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라. 내 욕심을. 거기에서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 아무리 뭐돈 들어와 봐요. 1억이 들어오면 얼마가 필요해? 3억이 필요해. 5억이 들어오면 얼마가 필요해? 또 10억이 필요해. 예? 월세집 들어가면 전세집이 필요하대. 전세집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 집 하나를 사야겠대. 집 하나 사면 또 뭐가 필요해? 아파트 가야겠대. 아파트 가면 또 뭐가 필요해? 캐슬을 가야겠대. 예? 이렇게 자꾸 뭐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계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게 학계에서의 핵심입니다. 성전 왜 지어요? 성전 위대하게 짓고 막 눈으로 눈요기하라고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몸된 성전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 그래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왜 가난했느냐? 내가 가난을 줬다 이거예요. 왜 너에게 가난을 줬느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각성을 하고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이 한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한재는 호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가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경제 재앙을 누가 주셨어요? 대한민국 경제 재앙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돈 좋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돈 좋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청지기적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돈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내 돈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라. 이거는 청지, 그러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의 관리자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돈의 관리자다. 나는 돈의 소유자가 아니다. 예, 그거 다 빨리 해봐. 나는 돈의 소유자가 아니다. 예, 예, 그래. 난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예요. 청직이에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해서 쓰세요. 돈 관리를 못하면 못 써, 절대 못 써, 하나님이. 예. 작은 일에도 충성 못하는데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 작은 게 뭐냐면 돈 관리거든. 돈 관리거든. 그 하나님께서 돈 관리를 못하는 목회자들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쥐고 있어서 예? 가난한 자들한테 못 나눠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튼 한재는 경제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요 메시지를 듣고 아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얘기해,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따라해보세요.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워, 경외하다라고 한 단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저 주사파 좌파 정권 왜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들어온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재앙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좌파 정권이 허용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근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깨어나라고 문재인 정부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도 안 깨어나요? 네? 회개 안 하죠. 지금 교회들이 WCWA 대충대충 생각하죠. 우상숭배 대충대충 생각하죠. 만몬신 숭배 대충대충 생각하죠.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대충대충 생각하죠. 대충대충. 그러니까 원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근데 기름부음 받은 자가 생겨나면 원수의 멍에가 끊어집니다. 기름부으심으로 끊어집니다. 사사기 보면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사사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기도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거를 보시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럼 그렇게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예. 그럼 우리가 선두주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우리 영어 성경으로 배우지. 영어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배우지. 대접재앙 전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오니 주만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은 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알았다, 이제 내가 목베임 당한 자들의 원한을 내가 갚겠다 하고 야 대접천사 일로 와 이래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천사 쏟아붓는 것만
언제 쏟아붓지? 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순서만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경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경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불이 계속 나죠. 예? 들어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과학기술단지에 불이 났대요. 예? 계속 불이 나는데 재앙입니다. 재앙. 난 사람들이 별명을 짓는데 굉장히 예언적으로 다 막 짓는 거예요. 뭐라 그래? 문? 난 뭐 얘기 안 했어. 문? 네. 또 거꾸로 해봐요. 성을 거꾸로 해봐요. 재앙? 예? 왜 그래요? 교회 죄악 때문에 그래요. 교회 죄악이 회개가 안 되면 정사와 권세가 코웃음 친다니까요. 무슨 바락을 해도 코웃음 치고 있어요. 이러고 꿈쩍도 안 해. 원수가 꿈쩍도 안 해. 근데 회개를 하면 깨끗해지거든? 그러면 원수가 쫓겨나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됐을 때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사회적 변화까지 나타나. 이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뭐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파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가만히 있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예배 드렸죠. 예, 그러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한 번요. 한마디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세 가지로 있다 그랬죠. 무응답도 응답이요. 나중에 응답도 응답이요. 곧바로 응답도 응답이라. 한번 다시 해봐. 시작. 예? 시작. 예? 예. 무응답도 응답이요. 나중에 응답도 응답이요. 곧바로 응답도 응답이라. 예?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근데 아까 기도했어, 안 했어? 아까 기도 안 했지. 어, 그래, 인정을 잘해. 인정을 잘하면 좋은 거야. 기도 안 했지.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랑 나라 민족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예? 뒤집어, 사회 뒤집어 보는 거예요. 혁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한번 딱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예, 이 다섯 가지 개혁의 원리라고 그랬죠. 요 원리로 우리가 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 설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설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가리가 박살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자 이제 1장 13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요것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시라. 영. 영이 스티어업, 감동됐다. 영이 이게 격동됐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 백성들의 영이 격동됨에. 예, 격동돼서 확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격동돼서 확 들고 일어나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무엇으로 임한다고? 회개함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게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 4절만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인 리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 목회자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그럼 보세요. 주님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나와 함께하시는지 안 함께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시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깨달으시고 각성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시면 사회적인 변형으로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 사실.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것이에요. 사회적인 변형 일으킨 장본인이 이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선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없어지고 이 헤게모니는 그대로인데 악한 사람이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독일 경건주의 운동 얘기했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는 왜 월급 제도인지 아십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조직화를 다 해놨어요. 교회 구조를. 그러니까 목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는 식으로 임명이 되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러죠. 독일은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주의 운동을 해서 정말 교회 조직을 사회적으로 다 뿌리내린 곳이라. 그렇게 이제 된 상태 가운데 선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죽고 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 헤게모니를 쥐게 됐을 때 누가 나타나냐?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예. 히틀러가 루터교를 신봉한다라고 하는 그 신봉하진 않았지만 신봉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일어나는 거예요. 난 루터의 후계자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헤게모니를 악한 자가 또 쥐게 되니까 이게 국가가 완전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한번 따르면 끝까지. 끝까지. 예, 끝까지. 죽기 전까지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예,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말씀 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예,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더 깊이 깊이 깨닫게 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끝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 뜻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